오랜만에 광주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게 참말로. 내가 이 남도에 내려올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굉장히 보존이 그래도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남도다 싶은 거죠. 우리는 왜 보존이 안 되고 개발이 되면 발전한다라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좋아서 난리예요. 땅값 오른다, 발전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쓰일까를 몰라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 자손한테 물려줄 거잖아요. 뭐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 그때 필요한 것이 발전 안 되고 그래도 잘 보존된 지역에 앞으로 문화가 살아있는 곳, 문화를 놓을 수 있는 곳. 우리가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은 과거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문화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문화를 만들어서 놓을 수 있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우리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놔야 되는 문화지. 이때까지 있던 거는 과거 문화예요. 과거 문화를 잘 우리가 만져서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은 어떤 사회냐 하면 우리 지식인 사회. 지식인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놓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2013년도부터 우리 문화를 꽃 피워야 된다. 이걸 무엇으로 이야기했나? 밀레니엄부터 한 소리가 있습니다. 신패러다임. 새로운 걸 찾아라. 신패러다임. 이게 무슨 소리냐? 모든 생각의 기점에서 과거에 끌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라 이 말이죠. 이건 미래형이기 때문에 우리 지식인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못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왜? 과거 거를 만지다가 죽어버리면 우리의 역사가 꽃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최고의 지식인을 만드는 이 사회가 우리 문화를 생산해서 놓지를 못하면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게 뭔가 감이 안 잡히죠. 안 잡히는데 조금 몇 가지 들어가 보자. 한두 가지 들어가 보자고. 우리가 이때까지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나가지고 지식을 갖추면서 한편에서는 그 우리 종교가 지금 발복하고 있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기업이 발복하고 있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정치라는 걸 발복시키기 위해서 또 크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회 단체들이 또 발복하고 크고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과거의 걸 가지고 따라해 본 겁니다. 이때까지 발복한 거는 과거의 걸 가지고 세계에 있는 걸 가지고 이 문화들을 가지고 와서 따라해 본 거죠. 따라서 왜 해봤냐? 이때까지 사는 기초를 알기 위해서 따라해 본 거예요. 가져와서. 우리 거는 다 아무것도 안 했어, 아직까지. 근데 이런 걸 하다가 종교도 과거에 몇천 년 동안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갈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기업도 국제사회가 이때까지 하던 방법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이만큼 크면서 그대로 이렇게 해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질량만큼 컸는데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할래? 이건 답이 없어요. 세계도 답이 없고 우리도 답이 없어요. 이게 세계도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다고요. 요 위에 거는 못 하고 있어. 발전이라는 것은 위로 갈라고 발전하지 맥히려고 발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교육도 국제사회가 하던 걸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해갖고 요만큼 딱 올라왔어. 이 포맷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래? 세계가 또 줄 게 있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연구를 하고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는 게 이걸 보고 신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업 운행을 하는데, 그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업가라 그러잖아. 기업하고 사업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걸 분리해야 되는데,
같이 뭉뚱그리고 써먹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하고 보니까 기업은 뭐 하는 데지? 다시 살펴야 되는 게 연구하는 거예요. 기업은 일으키는 거예요. 키우는 거. 사업은 뭘 하냐? 이 일으킨 힘으로 사회 널리 이롭게 하는 사업. 널리 이롭게 하는 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이게 사업가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업가가 나왔느냐?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또 키워가지고 기본이 다 컸는데 또 키우려고 그래. 기업은 사업을 할 때 아주 빛이 납니다. 기업은 일으키는 거고 일으킬 때는 애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가로 돌아서서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할 때 이럴 때는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빛이 나는 그럴 때 어떤 일을 당하냐? 존경을 받아요.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하니까 존경받죠. 우리 거를 사회에다가 미키려고 하니까 장사치지. 기업이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아이템을 새로운 걸 찾아가고 우리한테 팔아먹으려고 달라들어요. 사회가 필요한 게 아닌데 이걸 광고를 치고 막 해갖고 필요하게끔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든다니까. 그래 올게 몇 개 팔았느냐 얼마 벌었느냐를 따져요. 이건 사업이 아니고 장사치예요. 기업할 때만 해도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이러지 않았어요. 몇십 년 동안 기업이 성장을 할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아갖고 또 하고 또 하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기업이 성장을 하니까 사람이 많이 우리한테 왔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는지 이거는 안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뭔가 투쟁을 하는 게 무조건 투쟁해야 될 때는 맞아요. 근데 뭘 투쟁하는지를 모르고 투쟁을 하니까 돈 더 내라, 더 논리, 더 일 안 시키고 돈 내놔라. 우리가 요만큼 일했으니까 돈을 더 내라. 너 더 먹지 말고 갈라 먹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같이 작업하는 사람이나 저 장사치나 똑같은 놈들에 먹고 살라고 환장하는 것들, 돈 조금 더 벌라고 환장하는 것들. 이게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내한테 돌 던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거는 알아야 돼. 똑같은 놈들. 어떤 기업이 이끄는 수장이 있는데 기업을 이끄는데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삼성 이념이 좋고 현대 이념이 좋고 혜태 이념이 좋고 무슨 롯데 이념이 좋고 뭐 이렇게 자꾸 모였다고요. 그 이념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돼서 20, 30년 동안 그 밑에서 같이 동참을 해갖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경비는 거기에서 대주면서 같이 크자. 그때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했느냐? 롯데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삼성 가족, 현대 가족, 대우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기되죠? 그때 가족이라고 그랬다니까.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다 일어났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됐냐? 가족 하지 말자, 이래. 누가? 같이 일하던 노동자들이 가족 안 할란다. 내 거 내놔라. 일한 만큼 내놔라. 대가를 안 주면 일 안 하겠다. 요렇게 된 게 노동쟁의가 일어납니다. 이건 미국에도 일어났고, 영국에도 일어났고, 일본에도 일어났고 계속 일어나서 노동쟁의가. 왜? 그쪽에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권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도 똑같이 해보자고 한 거죠.